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여수에서 일가족 4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요양시설 종사자 1명이 정기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족 3명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나주에 있는 생활치료시설로 옮겨졌습니다. 또 이들 확진자가 다니던 학교와 교회, 회사 관계자 등 1,100여 명은 진단검사에서 음성으로 판명됐으며 밀접 접촉자 140여 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들의 진술에서는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며 휴대전화, GPS 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경찰청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를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경찰청은 전담 모니터링 요원 4명을 지정해 온라인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관련 혐의로 25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청은 또 지난해 초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281명이 입건됐다며 시민들에게 감염 예방을 위해 협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가 3년 전부터 전 세계 63곳에 있는 해외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 지역 기업들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만 유일하게 추진하는 시책인데요. 품목과 업종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는 현재 전 세계 30개 나라 44개 도시에 63개의 해외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센터에서 하는 일은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군을 파악해 시장과 바이어 정보를 제공하고 적합한 지역 기업을 발굴해 현지 수출을 돕는 매개체의 역할입니다. 직접 직원을 파견한 형태가 아니라 현지 기업인이나 주재원 출신, 한인 등 역량 있는 현지인과 협약을 맺고 지역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겁니다. 정부라든가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단독적으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어떻게든 지난 2018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첫 해인 2019년에는 128개 기업이 213만 달러를 수출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소 주춤해 55개 기업이 23만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수출 품목도 초창기 무설탕 잼, 곡물당 같은 웰니스 식품 완제품에서 올해는 카자흐스탄으로 육가공, 냉동, 냉장 설비 등을 수출하는 등 수출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카자흐스탄 진출 기업은 현지 기업이 추진하는 대규모 복합유통단지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해 향후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테크노파크의 해외 사업은 별도의 예산도 없이 성과를 내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가 보유한 해외 비즈니스 센터에 대한 우수 사례를 매년 평가위원들께 홍보를 함으로써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 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 아이디어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도내 10개 시군 인구 늘리기 사업에 20억 원을 지원합니다. 해당 사업은 빈 점포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한 다음 청년 취업이나 창업, 교육과 관련한 사업 등에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청년 세대 400여 명의 유입과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2018년부터 인구 문제 극복을 위한 시군 공모에 나서 그동안 광양시 청년 취업 지원 올인원, 담양군의 청년 관광 사업가 육성 등 45개 사업을 발굴해 지원했습니다. 순천시의 맥가이버 공유 대장간 지원 사업이 2년 연속 전남 시군 인구 늘리기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순천시 맥가이버 공유 대장간 지원 사업은 50세 미만 청장년층에게 거주 공간과 수도, 전기 수리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통해 지난해에만 모두 15명이 순천시에 정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재공모가 진행된 전남도 의원 순천 1선거구에 여당에서는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갑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후보자 제공모에 전 대학 강사 김정욱 씨, 전 순천시청 국장 장영수 씨, 순천농협 장천 지점장 한춘옥 씨가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오늘 후보자 검증을 통해 적격자를 가려낼 예정입니다. 전남도당은 앞선 출마자 2명 사이에서 금품 선거와 문자 메시지 조작 의혹 등이 불거지자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모두 공천 경쟁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섬마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대부분은 3일을 주기로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늘 출동 대기 상태여야 하는 업무 특성상 휴게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30여 년간 경찰관으로 근무 중인 이현우 경위. 섬마을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휴게 시간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언제 걸려올지 모르는 112 신고에 대비해 하루 6시간에서 8시간인 휴게 시간 동안에도 근무복을 벗지도 섬 파출소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게다가 경찰 2인 이상이 출동해야 하는 내부 지침으로 2명뿐인 파출소에서 사실상 72시간 동안 대기 상태란 겁니다. 휴게 시간이라고는 하지만은 현실적인 대기 시간이고 휴게라는 것은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인데 현재 우리는 파출소에서 옷을 항상 24시간 입고 있고 형평성도 문제입니다. 섬 지역에서 근무하는 소방 대원들은 식사와 휴식을 취해도 대기 근무로 인정돼 수당이 지급되지만 경찰관은 출동을 제외하고는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 근무 근로 착취잖아요, 사실은 좀 8시간만 그러니까 대가를 지급하고 24시간 일부려 먹은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것이 사실 부당하죠. 내규에 따라 수당을 결정하는 일선 경찰서들은 섬 지역에만 추가 수당을 지급하면 육지 파출소와의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합니다. 또한 인력을 충원하면 해결 가능하지만 섬 지역 파출소에서 출동해야 하는 신고 건수는 하루 2회 정도로 치안 수요가 비교적 적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장 빠른 해결책은 인원을 확충하는 건데 인원 확충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 확충의 기본 전제가 치안 수요인데 도서 지역 같은 경우는 치안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난 2019년 대법원은 소방관들의 유사한 소송에 대해 대기, 휴식, 수면 시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라며 실제 일한 만큼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진도계 테마파크의 공연이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며 폐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진도군은 공개된 곳에서 사육과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학대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진돗개를 보호하고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진돗개 테마파크.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이번 달부터 진돗개 공연이 재개되면서 온라인에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장애물 넘기와 경주 등을 하는 공연을 두고 학대라는 댓글이 쏟아졌고 테마파크를 폐지하라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유흥을 위해 진돗개를 반복 훈련해 공연에 세우는 것은 학대에 해당하고 훈련 과정에서 실제 학대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군에서 얘들을 성품을 이용, 살아있는 생명을 성품을 이용하고 홍보하는 거죠. 진도라는 곳의 특산품으로. 진도군은 사육장과 훈련장이 모두 공개돼 있어 학대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 공연은 진돗개의 우수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충족되어야 하는 활동량을 늘리는 놀이이기도 하다며 훈련사와의 교감이 전제돼 있어 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이란 과정 자체가 개하고 사람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이 교감해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학대 논란이 반복되면서 진돗개가 춤을 추는 공연은 폐지됐지만 입마개를 한 채 달리는 경주 등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 진도군은 주말 공연을 진행하는 외부 단체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기존대로 공연을 진행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고흥군이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해 진료를 받기 어려웠던 호흡기 질환 환자들을 위해 전담 클리닉을 추가 개설해 운영합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10월 녹동현대병원에 이어 최근 고흥종합병원에도 별도의 진료실과 검체실, 방사선실 등을 갖춘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